안녕하세요. 쉽고 편하게 그리는 아트쌤입니다. 오늘은 영롱하게 빛이 반사되는 모습의 유리잔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란색 색연필로 유리잔의 윤곽을 잡아줍니다. 주황색, 갈색으로 음영감을 표현해줍니다. 이런 투명한 유리잔에는 주로 어떤 음료를 담아 드시나요? 저는 유리잔 하면 와인, 샴페인, 혹은 시원한 맥주가 생각납니다. 말하고 보니 다 술이네요. 하지만 술도 하루에 한 잔 정도만 조절해서 마시는 건 좋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선으로 윤곽을 잡아줬던 부분을 이제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해 줍니다. 유리잔의 굴곡진 표면에 빛이 반사되는 모습을 생각하며 색감을 입혀줍니다. 색연필로 칠하면서 빛이 반사되는 모습이 표현되도록 자연스럽게 곡선 모양도 그려나갑니다. 빛이 투명한 유리잔에 반사되어 일렁이는 듯한 느낌이죠. 채색할 때에는 힘의 강약을 조절해서 진하게 혹은 연하게 표현될 부분의 차이를 줍니다. 강약뿐 아니라 여러 번의 터치로 강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같은 자리에 칠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 번 채색해준 그림은 완성했을 때 그 결과물에서 차이가 있답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채색하면서 연결해서 점도 찍어줍니다. 둥글게 굴곡진 잔의 모습을 표현해주며 잔의 뒷부분도 투명하게 비춰지는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색이 어우러지게 됩니다. 흰색 색연필로 한 번 더 터치해서 빛이 일렁이는 모습을 강조해줍니다. 색연필 그림 작업은 파스텔로 하는 작업처럼 경계를 뭉그러뜨리고 그라데이션 느낌을 내는 작업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계를 허물지 않아도 색상 선택을 조화롭게 잘한다면 전체 캔버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되겠죠. 이제 유리잔의 손잡이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을 때 그립감을 생각하며 그려줍니다. 손잡이 하단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을 표현해줍니다. 채색을 하면서 전체 모습을 보며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 계속 음영감을 추가해줍니다. 유리잔을 그릴 때에는 어떤 조명 아래에 있는 유리잔을 그릴 것이냐에 따라 사용되는 색연필의 색감이 달라지겠죠. 이제 밑받침을 그릴 차례입니다. 주황색 색연필로 바꿔들고 원형 모양 밑받침의 외곽에서 중심부로 모이는 듯한 느낌으로 채색해줍니다. 강하게 힘을 주기보다는 살살 풀어주듯이 그려줍니다.
물이 담기는 잠 부분에 사용했던 색상의 색연필을 사용하여 잔의 밑받침에도 음영감과 빛이 반사되는 느낌을 심어줍니다. 찍듯이 그려주는 포인트들을 넣으며 디테일도 살려줍니다. 매끈하고 둥근 유리잔의 모습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밝게 빛이 들어오는 부분은 연노랑색으로 칠해줍니다. 이렇게 유리의 매끈하고 투명한 느낌을 잘 표현해주면 자, 이제 완성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은 관심입니다.